진짜 이 이름표를 보고 제이제랑 진짜 웃으면서 자기 아직도 멀었어.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느꼈어. 여러분, 저희는 하이 캐거리예요. 하이 캐거리. 저기 하이 높은 캐거리가 아니고 하이 캐거리. 한국전쟁 중에 여러 개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적군보다 우리 아군의 수가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가 되게 방어를 잘해서 기적의 전투라고 불리는 그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되게 큰 행사가 에어디리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촬영을 하러 왔는데 그때 참전하신 분들 그런 숭고한 목숨 그런 걸 기리기 위한 행사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70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도 오지 않는 공룡의 시대나 신화로만 여겨지는 당군왕건과 다를 바 없이 나와 내 아이들은 잘 모르는 그저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 옛날의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로 남겨놓지 않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들의 용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KWCC 캘거리에서 가평전투 승전비 제막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인회하고 한인회에서 이렇게 그 KWCC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 정말 크게는 행사 준비하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The Battle of Cap Young was from the 2nd Battalion PPCLI fought a huge battle during the Korean War that basically was a huge turning point at that point in time for the soldiers and such. So this is to commemorate all of the soldiers to come in. We're the only city in Alberta and Western Canada that has it. There's no more monuments coming out. When you see the monument there, the stone is the stone that was cut out of the hill of Cap Young, the hill 167, I think it was. And it's quite ceremonial. 오늘 이 행사에 한국에서 뭐 국회의원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연아 마틴 캐나다 대사 영사분들 많이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가평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시고 주 캐나다 대사님 그리고 에어드리 시장 캐나다 최초 한인 상원 의원인 연아 마틴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 눈물을 쏙 뺐던 가평 전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실까요?
행사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남의 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분들의 피땀이 떠올랐고 불과 70년 만에 지금의 성장을 이끈 우리들의 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강천 KWCC 위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기념비가 크기면에서도 웅장했어요. Attitude and appreciation for the service and sacrifices. 가평전투 승리를 통해 우리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셨습니다. I want to begin by expressing my sincere appreciation, especially in the presence of Korean veterans. For your service and courage, your legacy will be forever. For the young leaders of Calgary Korean Association, the Airdrie Korean War. 점호 나팔에 경례를 하시는 연로하신 군인의 뒷모습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싸워주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캐나다 군인들에 대해 헌화도 하고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약 300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리멤버런스 데이에 대한 영상이에요. 만드는데 수고가 많이 들었는데 많이 보시진 않았거든요.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념비에 가까이 가서 보니 도움 주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인 곽윤기 선수의 이름도 있네요. 세계 선수권은 물론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딴 최고의 스타를 여기서 만납니다. 곽윤기 선수가 이 승전비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꼭 만나보고 싶은 대단한 스타예요. 일단 이 캐나다가 정말 좋았고 저는 처음 와봤었거든요. 캐나다에 네, 처음 왔고 그리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정치색은 아예 없습니다만 홍정민 의원과 좋네요. 캘거리 너무 좋은데요. 와이프하고 같이 밴프 여행 갈 때 캘거리에 내려갔고 제가 라이딩해서 갔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울었어요. 저도 좀 울고 그랬어요. 진짜 저 울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박수영 의원을 만나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캘거리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실내에서 오찬을 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서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시면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 많은 분들의 식사까지 직접 준비하신 KWCC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하신 분들로 진행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가벼운 식사를 기대했는데 이 모든 음식도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신 그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으렴. 맛있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건배도 몇 번 하는데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들의 건배는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96세시라고 하는데 가평전투에 직접 참전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웃는 모습이 아직도 정정해 보이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목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춤추시는 분도 가평전투에 참전하신 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지금의 행복함을 표현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를 또 울렸던 영상 같이 하나 보실까요? 그날 나는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이송하고 있었다. 남아하는 수백 명의 난민 사이로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검문소에 지프를 두고 걸어서 부대 캠프로 돌아왔다. 나는 한국 난민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다. 특히 부모와 떨어진 듯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부품을 캠프에 두고 나는 지프를 가지러 걸어갔다. 그때 많은 난민들 사이로 작은 소녀가 더 작은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소녀는 너무 작았다. 그럼에도 소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옮겼다. 나는 소녀 앞에 등을 보이고 앉았다. 업이라는 손짓을 하자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내 등에 업혔다. 나는 그들을 등에 업고 걸었다. 내가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남쪽으로 가는 미군 차량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는 만큼 남쪽으로 멀리 이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식량을 소녀들에게 건넸고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소녀들은 그렇게 떠났다. 이후 폴트 대위에게 고아 어린아이들을 수용할 텐트 설치를 요청했다. 주임 원사의 승인 후 텐트가 설치가 되자 많은 군인들이 물건을 기부하였다. 아이들은 24시간 이후 텐트를 떠나야 했지만 그들은 체력을 많이 회복하고 떠났다. 70여 년이 지나도 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온다. 나의 등에 엎였던 두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나는 기적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생존자 두 분도 캘거리에 살고 계시다네요.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 기념품인가 봐. 뭘 이렇게 또 많이 들고 왔니? 이거는 맥주고 이건 가방인 것 같아. 잠깐만. 맥주는 왜? 우리는 그냥 두 분데 하나만 주셔도 하나만 받아올 걸. 괜히 너무 많이 받아왔다. 다른 분도 주시면 되는데. 장바구니인가 봐. 어, 맥주 맥주는? 진짜 시원해. 라거야, 라거. 자기 좋아하는 라거. 이거 포장지가 근데 이거 뭐지? 가평전투 그거네. 오, 이거는 포장지가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맥주 다 먹고 버리지 말아야겠다. 아니, 국회의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줄은 정말 예상을 못 했는데. 아니, 학력이랑 이력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국회의원들이 맨날 TV에서 보면 서로 뭔가 자기 주장만 하시고 그러셔서 뭔가 인기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나눠보니까는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응원을 해야겠다. 양쪽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더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한글 학교 학생이라는 친구가 저를 두 번째로 울렸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